네, 우리 아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둘이 좀 얘기도 나눴지만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명히 다른 종목이고 또 상승 모멘텀 에너지와 탄력이 다 다릅니다. 일단 SK하이닉스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 일단은 좋습니다. 각 증권사도 목표 주가 계속 줄 상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. 네,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 강하게 이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외국 보고서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있죠. 나왔었고,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격하게 흔들렸고요.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에서 좀 매물대까지 이탈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의 하방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부분부터는 아, 이건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사실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요. 이제 무엇보다 실적을 확인을 한 것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, 뭐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뭐 재고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만큼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었고, 뭐 이제 리포트들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안 좋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게다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을 3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할 정도로 사실 I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좀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좀 같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했다시피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이 또 나와줬고요.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붙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전망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 11월 초부터는 사실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텔에 대한 그런 인수 관련된 이벤트들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,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이제 디램이랑 랜드 같은 경우는 뭐 20% 40%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PC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견조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 괜찮은 실적이 유지가 될수 있고요. 또 특히나 이런 휴대폰 배터리, 휴대폰 관련된 반도체가 사실 이제 휴대폰 시즌들이 또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나타날 수가 있고, 이게 전체 반도체 약 10% 정도를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휴대폰 전환기가 나타나게 됐을 때또 반도체 업황에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상승 분위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그럼 좀 들어가도 괜찮을 건지 좀 그것도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최저점 부근에서 잡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수익적인 부분에선 좋겠지만, 사실 거기서 잡으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좀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제 한번 주가의 급락이 나오고 횡보했었던 가격 라인대까지 좀 회복을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그 이전 박스권까지 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12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좀 기술적인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전 가격 라인대까지는 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그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들, 또 재고에 대한 얘기들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